안녕하세요. 우자인쉐인입니다. 저는 우자인쉐인에서 우자를 맡고 있는 우자입니다. 저는 우자인쉐인에서 쉐인을 맡고 있는 쉐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절대로 아닙니다. 절대로 네. 아닙니다. 네 라고 하지 마. 아,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물어보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. 애당초 연인이면 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잖아요. 그런 마음도 없고요.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. 영원히 Forever. 널 만나도 되는 게 맞는 건지. Girl, you got a crush. 많죠. 엄청 많이 써요. 네. 네. EP 작업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오랜 친구여도 각자 음악 스타일은 조금씩은 다르니까 저는 원래는 좀 다운템포 많이 쓸 때에는 되게 업템포 많이 썼었는데 취향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EP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싸우다가 딱 EP 작업 끝나니까 완전 합의점 찾아서 지금은 싸울 일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친해진 팀 있었어요. 키스노는 진짜 저희랑 그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시간대가 엇갈려가지고 마주칠 일은 많이 없는데 일단 저희랑 성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도 번호 주고받고 라인업 같이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그 일단 제가 그런 음악 좋아하기도 하고 또래 분들이라서 말 잘 통해서 요즘 친해지고 있어요. 나도 되는 게 맞는 건지 Girl, you got a crush on me. 저는 얘기를 몇 개 들었는데 좀 극과 극이거든요. 잘생긴 것부터 얘기하면 잘생긴 건 장근석 살짝 살 빼면 살짝 좀 많이 나오는데 웨인 눈이라고 또 있어요. 근데 웃긴 게 이게 둘 다 들으면 둘 다 아 해. 장재인 얼굴 자체 닮은 건 아닌데 그냥 저 활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김한선 선배님 마음에 들었어요.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레몬 캐릭터가 있는데 레몬그램 네, 둘이 많이 닮았어가지고 네. 제가 많이 놀렸습니다 그걸. 저 김한선 선배님 제가 되게 좀 컨템포러리한 아티스트 좋아하는데 완전 그렇다고 생각해서 또 여자 아티스트시니까 실제로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. 지코씨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. 되게 일단 같은 나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어떤 식으로 공연하고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배우고 싶어요. 올해는요, 저희가 꾸준히 앨범 작업을 꾸준히 앨범 작업해서 저희 따로따로의 그런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우자인 쉐인은 계속 하던 대로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려고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거북목 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저희 많이 찾아주시고 각자도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도 많이 찾아주시고 공연도 많이 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. 저는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